안녕하십니까. 길벌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강미진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3 응용어법 문제이고 저는 고2-3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내용이 어렵고 중요한 주제문이 앞에 두 줄에서 모두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조금 주의 있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지문의 질문은 적도 부분의 병원균 밀집도와 그것이 야기한 언어 종교의 발달이라고 잡아볼게요. 네, 그 다음 우리 방금 읽어봤던 1번 부분에서 체크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잡은 체크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비교하고 있는 두 개의 대상이 첫 번째는 이제 in the tropics, 그러니까 열대 기후에서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교 대상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제 in temperate and cold climate이죠. 그래서 이제 온화하거나 비교적 온화하거나 추운 기후들에서보다 병균의 밀집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열대기후에서. 그래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in the tropics, 그리고 then in temperate and cold climate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있는 이 is 부분을 생략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물건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체크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럴까요? 예, 그러면 1번은 이들을 생략하고 그냥 in temperate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부분도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들로 humans in the tropics, 그러니까 이 열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learn that, 대니아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When they interact with other groups, 다른 그룹들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을 때 they tend to get sick, 아파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병균이 옮았을 테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을 멈췄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체크포인트를 저는 잡아볼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would 동사 원형이 아닌 would have pp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도 첫 부분에 조금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의 주제는 성인들이 놀이를 기피하는 이유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완벽히 화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 좀 등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The thing is that this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놀이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You have to give yourself permission. 그러니까 너 스스로한테 이러한 어떤 그 허락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고 모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랫동안 감춰진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번과 3번과 4번의 체크포인트 잡아볼 건데요. 자, 3번은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주어, 목적어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hem이 아니라 제기대명사 형태로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우리 이 부분에서 잡아볼 건데요. 여기 지금 he can be held to let go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he를 주어, 사람을 주어로 놓는 게 아니라 가주어, 준주어 구문의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can be held to let go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가주어의 형태로 바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분 잡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우리 in the tropics 부분과 그다음 열대기후에서 훨씬 더 높다. 근데 어디어디에서 보다 인 거잖아요. 그래서 is 없이 그냥 in 뒤쪽으로 temperate and cold climate, 그러니까 온화 기후나 아니면 추운 기후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두 대상만 남겨주는 전면구 전면구의 형태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즈를 생략하는 형태로.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앞쪽에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과거에 그 열대기후에 살던 사람들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그룹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걸 멈췄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가 우드 동사 원형이 아니라 우드 해브 PP 형태로, 조동사 과거형의 해브 PP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제기 대명사 문제였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에는 대명사의 형태, 목적격을 써주는 게 아니라 제기 대명사 형태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등장하는 if they가 앞쪽에 등장했던 adults, 그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들 스스로를 놀도록 허락해주는 것,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them이 아니라 themselves, 제기 대명사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는데요. 앞쪽에 있었던 he can be hard 이 부분을 이제 it의 형태로 바꿔서 it can be hard to let go. 그래서 때때로는 나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리고 physically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he가 아닌 it의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ard 같은 형용사는 주어를 사람으로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봤을 때는 그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예를 들면 he is hard, 우리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주의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고, 자, 추가로 저는 3등급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줄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예를 들면 hard라는 전치 hard라는 형용사 말고도 예를 들면 impossible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hard나 easy 같은 경우 사람 주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사람이 앞쪽으로 왔을 때, somebody가 왔을 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은 강조해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포인트에서는 제기대명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야기했던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그래서 제기용법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점, so 를 쓴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조용법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쓰고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용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조금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출제율 난이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출제율은요, 우리 그 비교 구문에서 같은 부분을 비교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출제는 사실 잘 되는 편입니다.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5로 잡아보고, 자, 난이도도 이 부분, 병렬 부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연습을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점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드 뒤쪽으로 동사 원형이냐, 우드 해피피냐, 이런 시제 부분은 내신 수능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제율 4로 잡아보고, 자, 대신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준비를 많이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부분에 시제가 사실 다 과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에 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이도는 3.5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기대명사 쓰는 부분은 사실 우리 그 작년 수능에서 출제가 될 정도로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로 잡아보고, 그러니까 지문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 너무 급하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주어와 목적어 같다라고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사실 주어를 히로 바꿔서 내는 경우는 그렇게 빈번하진 않은 것 같고, 예를 들면 that이라든지 이런 다른 대명사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좀 출제율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he 형태로 바꾸는 부분은 좀 5 정도로 잡아보았고, 대신 이게 해석을 했을 때 이런 형용사들과 같이 문맥상 굉장히 이상하거나 튀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4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잘 강의를 해주셨고요.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면서도 시간 내에 하셔서 그 점이 항상 보면서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부가적인 설명에서 왜 되는지 또는 왜 되지 않는지 그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셔서 그 귀에 좀 쏙쏙 잘 들어왔었고요. 출제율과 난이도도 적당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4번에 힐을 삭제했는데 살려주면 어떤가? For him. 네, for him으로 살려주는 거를 한번 짚었으면 어떨까? 그 어쨌든 전체적으로는요 아주 깔끔한 강의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강미진 선생의 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설지를 보고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하면은 A 지문, B 지문에서 그 지문에 대한 주제 파악이 정확해요. 거의 정확하게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이 해석을 그대로 써놓은 게 A 지문, B 지문.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조금씩 빗나가거든요. 정확한 해석.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내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비교해 가면서 강평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 또 강의는 선생님들이 보고 들으면서 아, 나도 좀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